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옛날 옛적에 바람바람적에 높이 날기를 좋아하는 연이 있었습니다. 그 연은 강한 바람을 맞아 날거나 무성한 풀밭을 저 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연줄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높이 날았으면 바라면서 연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연줄을 이리저리 당겼습니다. 어느 날열 날리던 소년이 한꺼번에 연줄을 콱 풀어주자 연은 훌쩍 밀려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곤두박아 찍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날수 있었던 것은 연줄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 높이 나르려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가 주는 설득력의 한계 내에서만 안전하게 높이 날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은 이를 위해 살게 하시려 모든 이들을 위해 좋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당신과 연계되어 보호될 때 자유를 만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